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네, 오늘 볼 제품은 요괴워치 요괴메달 짝퉁 제품인데요. 저번에 이런 제품 보여드렸잖아요. 요거 보시면 요것도 짝퉁인데 이건 아주 좀 질이 별로 안 좋죠. 그리고 보통 개당 1,000원씩 받는데 우선 프린팅 자체가 정품하고 완전히 다르고요. 네, 뒤쪽에 보시면 QR코드도 없고요. 물론 뭐 인식되는 건 같습니다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요. 가급적이면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보기 전 이거 정품 아니야?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 봐도 반다이란 말은 안 써 있고요. 네, 그냥 정품 갖다 맡긴 건데 여기에는 1탄이라고 써 있는데 1장, 2장 메달에서 골고루 들어있더라고요. 두 개에 1,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. 그냥 거의 정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뭐 번호, 한글, 무슨 뭐 종족, 표시부 문제 없고 아쉬운 건 이 QR코드 하나 없대는 거 그것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중복도 뭐 이것도 뭐 중복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꽤 상당히 메달이 잘 나오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지금 똥쟁이 아사라비아 나왔고요. 예, 이무기도 나왔고요. 막서조개, 예, 거기다 홀로그램까지 아주 그냥 그대로 표현했죠. 오호호호 조카님께서 이건 완전히 속을 것 같네요. 뿡쟁이 또 나왔고, 예, 막서조개 이런 두 개가 똑같이 중복됐네요. 예, 문제 있고, 그 다음에 골드냥 산타클로스도 있는 건데, 예, 골드냥 같은 것도 이렇게 아주 그냥 홀로그램으로 딱 잘 되어 있습니다. 저는 로봇냥인 줄 알았더니 로봇냥은 없더라고요. 예, 이거는 뭐야? 예, 뻥녀하고 뭐야? 예, 힘업뚝인데 인식은 잘 될까요? 넣어볼까요? 예, 네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뭐 거의 뭐 프린팅이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완벽하죠. 뭐 이 정도면 완벽해가지고 뭐 애들 속이기 딱 좋을 것 같은데, 예, 참고로 저번에 이거 QR 코드가 없으니까 저번에 출력한 걸 보여드렸잖아요. 요거 갖고, 예, 요 뒤에 QR 코드 막아가지고 조카한테 주려고요. 봐, QR 코드가 저기 저번에 보니까 거꾸로 꼈다고 그러던데, 집안이야. 아, 이거 뭐 등록한 거니까, 예. 아, 이 숫자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. 제가 잘못 봤네요. 어디 갔어? 이모기부터 붙여놓을까요? 예, 요것만 있으면 뭐 이제 그 중복되는 거 없이, 예, 아주 잘 될 것 같네요. 그 앞으로는 개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요걸로 그냥 구해다가, 예, 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가격도 개당 500원으로 저렴하고, 예, 품질도 좋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, 예, 요 코드가 위쪽으로 가게 해서 붙여주시면, 예, 이건 뭐 전문가가 좀 프린팅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, 예, 조카가 딱 속기 좋겠죠. 예. 안 가서 속여야지. 야, 드디어 가짜로 속이는구나. 예. 꽤 괜찮은 제품이니까 기왕에 구입하실 거면 이렇게 돼 있는 제품 가급적이면 구입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돼 있는 제품으로 구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레전드 메달 같은 건 당연히 없는 것 같고요. 있는 것 같은 잘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메달 잘 구입하셔서, 재밌게 갖고 노시고 말하겠습니다. 하여튼 계약들 하셨는데 어떻게 학교들 잘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.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